정의당 화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의당 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2년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가로 보나 또 정의당으로 보나 중대한 전환기에 당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의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염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탄핵 정국을 선도해낸 것입니다. 촛불의 의미를 그 어느 정당보다 가장 철저히 인식했고 한 발 앞서 행동했으며 일관성을 갖고 촛불 시민과 함께 실천해 왔습니다. 저는 퇴임을 앞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2020년 총선 혁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득권 편향의 낡은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또 18세 투표권 도입 등 정치개혁에 계속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정의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과 여성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시민 여러분들 만나고 대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 같이 한번 절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차렷.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절. 안 우는 거예요?